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또 부족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또 사랑과 주의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신자 모임에 참석한 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별케 해 주시고 이 몸된 교회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든든히 세워지며 감사함을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예, 성경 고린도전서 1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이제 이 시간은 교회와 교제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귀하듯이 다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가정생활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교회 안에 그 교제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그 교제 가운데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양육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남은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고 또 성장도 하고 쓰임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교회와 교제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 교회 그러면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런 뜻이고, 원래 이 신약성경의 교회라고 하면 원래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빼어낸 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시킨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무리, 또 구별해서 거룩해 된 무리, 그래서 빼어낸 무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금방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고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바울 사도가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 고린도 지역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도 기록해서 보내고 고린도 후서도 기록해 보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완성하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어오신 그 복음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바로 그 무리를 가르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은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경고케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 경고케 하실 때 어떻게 경고케 하시냐? 그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다는 얘기고 이 세상에서 구별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해 된 무리,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안에서 교제케 하신다 그랬어요. 교제케. 그 안에 실제로 거하고 그 안에 주로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로 더불어 교제한다는 말은 먼저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 무리가 교제하고 그 무리 속에 주님이 계셔서 무리와 교제할 뿐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교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교회 안에 교제하는 중에서
경곡해 되고 그 교제하는 그 가운데 무리 속에 있을 때 주님 만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곡해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별된 무리, 빼어낸 무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풍상 지나가다가 교회당 건물이 잘 지어져 있으면 야, 교회 잘 지었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은밀한 게 얘기하는 거 틀린 말이에요. 교회당이 참 잘 지어졌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교회라고 하면 원래 성경적으로 틀리는 거예요.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다. 그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당, 집당자를 써서 교회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28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장 20절. 20장 28절. 죄송합니다. 20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무슨 건물을 샀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을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 갈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일원이 진정한 의미에서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요, 열 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방법이 흠없는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자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실 때 피발린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았잖아요. 이유는 피는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 재앙에서 막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날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로 갔잖아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성경에서 광야교회다 그랬어요. 그 광야교회 구성원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양의 피를 통과하고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의 무리가 광야교회인 거예요. 좋은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죠. 즉 신약의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확실히 받고 구원을 받아서, 홍해는 침례의 그림자죠. 침례를 확실히 받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교회는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몇 군데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그래서 이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시간이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자, 문안하고 그 말은 인사한다는 말인데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건물이 문안할 수 없잖아요.
아시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문안한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여기 집에 있는 교회, 집이 있고 집안에 있는 교회, 무슨 얘기일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그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그 15절에는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아기뽀는 전도자입니다, 초대교회. 골로새 지역에 전도했던 전도자인데, 그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을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에 가신 이후에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을 가르쳐서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한 기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전도할 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진짜 이름을 붙인다면 성령행전, 성령께서 사도들 속에 역사하신 기록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안디옥교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1년간 같이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교회에 1년간 모여. 그럼 교회 건물이 아니죠. 그 안디옥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그 안에서 1년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1년간 말씀을 쭉 계속해서 가르침 받으니까요, 이제 알아야 될 바른 지식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음으로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을 한번 보시죠. 14장 27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1차 선교여행입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이제 고하고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교회들을 모아 그랬을 때 건물 모았다는 말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선교 보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5장 3절입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 말씀도 교회의 전송을 받는다. 건물이 전송을 할 수는 없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거기에 이제 전송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도 해주고 같이 따라가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보태주고 전송하는 거죠. 그리고 1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건물들을 굳게 세웠다는 말이 아니죠.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래서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해지므로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는, 성도들이 굳건히 세워지는데 그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확실히 거듭난 주님의 피로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한다. 먼저 그것부터 확실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럼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 안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구약은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냐?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무리가 탄생이 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부활했다는 것을 보이시고 이제 승천에 가셨어요. 승천에 가신 이후 10일 뒤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 갈릴리에 이제 써 왔던 그 120명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 120명이 먼저 확실하게 믿음이 확증되고 그리고 그 120명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 하루 전도하는 그것을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그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시대, 그 다음에 성령 시대, 또 하나 표현이 교회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은혜 시대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이 은혜잖아요. 사람이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이 배척함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안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라고 해서 이방인의 시대. 구약은 선민시대잖아요. 이제 이방인의 시대. 그리고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33년의 생애는 성자 예수님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시대라 그래요,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을 전해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그 교회가 지금 계속 이제 확장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구원받는 사람의 마지막 한 사람이 딱 차면 교회가 완성돼요. 건물이 마치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고 가셔요.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 끝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끝이 나요. 왜? 그때 성령을 거두어 가시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데려가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성도를 양육하고 길러가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자,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주님을 머리라고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제 몸된 머리로 계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런 말씀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도 하고 교회를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할 때 그 교회는 포도나무고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 개개인은 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다 이렇게도
또 비유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를 양무리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제 부름받은 양이니까 양물이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얘기하고, 교회에 대한 표현이 참 성경에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교회를 먼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개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 너희 복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무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무리 속에 누가 계셔요?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무리를 성전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가끔 다니다가 교회당에다가 어디 어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교회당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교회당을 건축해놓고 성전 봉헌식, 그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성전에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 무리를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구원받은 사람의 몸 속에, 개인 속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몸을 가르켜서 또 개인적으로 성전이다. 구원받은 사람 무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무리를 가르켜서 성전이다. 이 두 가지 표현만 성경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 건물 가르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너희가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에베소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할 때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리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에베소 지역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뭘 기초로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았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가고,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려면 이 돌들이 쌓이잖아요. 쌓여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들어올 때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잖아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로 성전이 지어져 가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성전이 지어가는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이 돌이에요. 그렇죠? 참 놀라운 얘기잖아요. 제가 구원받을 때 그 안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 안에 들어갔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지어져 가요. 그 건물이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리고 그 교회를 데리고 가세요. 자, 이거는 참 생각할수록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성경 에베소서 1장. 성전이다, 또 교회를 몸이다 그랬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는 주님이시고 구원받은 사람 다 합쳐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만의 지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랬어요. 주님은 신랑이고 구원받은 사람 개인도 신부고 합쳐서 교회도 신부예요. 예.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 가정생활을 얘기하면서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그러면서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를 비교해 놨어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죽는 데까지 내어줬잖아요. 내어줘서 값을 주고 사셨어요. 자기의 신부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신랑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랑 신부 뭐 각자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랑은 주님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가드신대요. 그리고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 신부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처음 아담 하와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에덴 농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 상처가 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가 났잖아요. 바로 그로 말미암아 아내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것은 훗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신부가 탄생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니까 마귀를 대적해 싸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찾아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제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 이제 저들도 구원하여 하리라. 그러므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는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합쳐서 양무리고 그것도 개인이 아닙니다. 양무리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 합쳐서 교회잖아. 그 교회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합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아니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머리에는 생각하는데 말이 엉뚱하게 나가요. 예. 디모데전서 3장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누가 거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누가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문패에 누구누구누구 이름 써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자, 저를 보시죠. 물론 성경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런데 왜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이 천지에 거하시는 것하고 교회에 거하시는 것은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편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천지에 충만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계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역사하는 분으로 계신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역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계속 신약성경에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넘겨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서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무슨 뜻일까요? 밭은 일하는 일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으면요 교회를 집 드나들듯이 편안하게 드나들어야 돼요. 맞죠? 제가 여쭤볼게요. 자기 집 갈 때 불편하게 가요? 집 갈 때 편안한 마음으로 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하나님 집이니까 집에 올 때 교회 올 때 편안한 마음으로 와야죠. 내 집 드나들지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주 왕래해야 돼요. 그렇죠? 집은 매일 가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다 그럴 적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같이 하나님 역사하는 곳에 같이 가는 거니까 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 가지 이런 그 용어들을 성경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그 용어들을 가지고 묵상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을 첫 번째는 양육하고 또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두 가지 큰 사명을 교회에서 띠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인 동시에 심판자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열한 제자, 가룟유다를 뺀그 제자 외에도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다 제자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게 뭐예요? 구원받아야 제자가 돼요.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주죠. 즉 침례하잖아요. 그 침례는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을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일종의.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고, 옛사람은 끝났다는 거고, 물에서 올라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 생명을 얻으시니, 우리도 그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서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먼저 영혼 속에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고, 교회 사명은 이제 구원받아 돌아온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에요. 그 새신자 모임도 왜 필요해요? 양육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교회를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몸과 지체의 비유예요.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합쳐서 몸이고, 그 개인은 각각의 지체고. 그걸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2장 12절을 제가 읽죠. 같이 읽을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죠. 그런데 지체는 몸 안에 지체가 많아요. 몸의 지체가 많지만 그렇다고 다 각각이 아니죠.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다 합쳐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다 합쳐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은 사람 합쳐서. 주님의 몸도 동일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각각요 개인입니다. 개인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한 몸 안에 거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이 손가락 참 귀하게 쓰임받죠. 누구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물건을 잡는데도 이게 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잘라놓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개개인은 전부 다 지체입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그런데 합쳐서 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개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아서 이제 그 몸에 지체로서 거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한 몸 안에 지체로서 거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말씀 보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다른 영혼을 열심히 건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요 그 몸 안에 거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보세요 되는지. 안 돼요. 우리 개인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합쳐서 몸입니다. 우리 개인은 지체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각을 구원해서 한 몸 안에 연합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연합, 딱 연합되도록. 성경 로마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야, 여기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안에 주님이 있게 하셨지만 우리는 재능도 달라요. 여러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도 달라요. 그러지만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이 연합이잖아요.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느니라.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린 거기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시죠. 그래서 힘은 어디에 있어요? 지체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힘은 각각의 지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그 힘이 지체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로서 몸에 붙어 있을 때 몸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개인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떼어놓으면. 초대교회 열두 제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 어부예요. 안드레, 어부예요. 야고보, 요한, 어부예요. 세리, 마태입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합쳐서 몸으로 되게 했고 그 각각의 지체로 거기 붙어서 연합해서 그 별 것 안 되는 120명 너무나 적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그 120명 연합된 그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고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그리고 잠시 후에 몇십 년 후에요. 로마까지 들썩이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사도들의 힘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구원받은 사람 무리 속에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께로부터 생명과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건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지체로서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이 충만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좀 전에 배웠어요.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어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몸 안에 머물러 있다 그 말입니다.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만물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한 능력이 어디 머물러 있어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갔어요. 그 교회 안에 충만이 있어요. 자, 이것도 생각하면요, 참 엄청난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믿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의 피로 딱 구별을 해냈어요. 그리고 이게 세상이에요. 만물이에요. 만물 위에 교회예요. 만물에서 교회를 딱 구별해냈어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중심해서 세상 역사를 다스려 가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참 생각할수록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1장 22절에 이렇게 했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같이 읽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 아래예요? 위에요? 만물 위입니다. 이 만물 중에서 구별해낸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교회의 주님의 충만이 머물러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물을 충만케 해가셔요. 그러면 이 교회의 역사가 끝나면 이 세상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생각하고 생각해도요, 참 엄청난 얘기인데,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됐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교회 떠나면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잘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어요. 너희도, 골로새 지역에 구원받은 성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골로새 교회 그 주님의 충만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 안에 있을 때 이제 공급함을 얻고 나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죠. 머리를 어떻게 붙잡아요? 예를 들면 손이 머리를 붙잡는다. 이렇게 붙잡아요? 대답해 봐요. 머리를 붙잡는다. 손이 머리를 이렇게 붙잡아요? 손이 머리를 붙잡는 건 이 손이 팔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렇죠? 지체에 붙어 있으면, 지체로서 몸에 붙어 있으면 머리 붙잡는 게 되는 거예요. 몸 안에 거하면 머리 붙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 벗어나면 머리 붙들지 않는 게 되잖아요. 몸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으면요, 머리로부터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공급받으면 성장해요. 성장하면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는 지체가 다양하듯이
우리가 하나 생각해. 지체가 다양하듯이 하나님께서 아까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이제 은사가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각각의 믿음의 분량이 또 다르다 그랬어요. 구원받아도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분량은 또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그러 다르니까 맡은 직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불러서 주님의 몸을 튼튼게 해서 주님이 몸이 이 세상에서 역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너무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처음에 막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 막 큰일을 해보려고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구원받으면 처음에 봉사하는 것보다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 교제 안에 참여하면서 계속 무럭무럭 자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구원받은 지 1년 이전에는 봉사를 안 맡기잖아요. 1년이 지나야 이제 좀 봉사를 맡깁니다. 그래서 처음에요. 너무 막 뭐 큰일 하려고 그러면요. 그 오히려 용기가 대단해서 참 감사하고 그런데요. 그 자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걸러 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또 열심히 막 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옆에서 잘한다고 칭찬해 주거든요. 그러면 교만해져 금방.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시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또 시간 지나면 정상적으로 자라면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합당한 어떤 일이 주어질 거예요. 합당한 일을 시간 지나면 이제 찾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5절, 6절입니다. 아, 3절부터 제가 읽을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같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로 계신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않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줄기로부터 오는 모든 진액을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자기가 먹고 남는 게 열매로 맺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 잘라져요. 잘라지면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처럼 바뀌어 버리고 말라지나니.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어디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물이 그의 교회. 그래서 이 6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은 섬뜩할 거예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옥 가냐? 이렇게 이제.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지옥은 사람이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요? 하나님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리고 말라지나니 공급을 못 받으니까 말라지죠. 힘이 없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사람들이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참 비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그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포도나무 가지를 무엇에 쓸 수 있겠느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못 하나라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못 하나도 못 만들지 않느냐? 포도나무 가지 가지고 못 만들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무슨 뭐 집에 뭐 만들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한다. 다만
감옥에 던질 뿐이라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거해서 공급받지 못하면요 거기에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 없어요. 열매 못 맺는 가지는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안에서 열매 못 맺으면 무슨 쓸모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와 아니 몸과 지체에 비유해서요 확실하게 몇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교제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그 교회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그 교회 안에 그 교제 가운데 결국은 거하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거하느냐? 그거 참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 내가 삼성에 소속돼 있냐? 아니면 지금 저 망해가는 무슨 조선 그 회사에 소속돼 있냐?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 그 자기 운명을 가름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 있냐? 그렇지 못하느냐?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요 교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불러놓으셨어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거하는 것은 내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거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있어요. 그 성경에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보죠.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구원을 받으면요 외인 바깥외자죠. 이제 세상 사람 구원받은 이 몸된 교회 안에 이 주님의 자녀 주님의 지체 이게 됐지 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잖아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권속이라는 건 돌볼 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가족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가족 안에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주님이 구원 받으면 무조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제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어디에 거하느냐 참 중요해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으면요 인정 따라가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딱 정리하고 바른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정확하게 붙어야 돼요. 거기 딱 거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해야 돼요. 거짓된 데서는 끊어지고 바른 곳에는 붙고 그렇죠? 어디에 거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이 세상에 교회라는 곳이 참 많습니다. 간판 건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으로 양심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교회가 교회다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생명의 역사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편 36편 9절에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랬어요. 자, 이 세상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곤충 하나도 사람이 못 만들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요 모세가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드니까 애굽의 술사도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개구리 떼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니까 모세가 애굽의 술사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어요. 티끌을 치니까 티끌이 이가 됐어요. 이는 작아도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이 거기 못 따라 했어요. 왜요? 생명입니다. 마귀가 생명은 못 만들어요. 비슷하게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는데요 근데 생명은 못 만들어내요. 못 따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겠어요? 구원받는 역사. 그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고 아무리 많이 모여서도요 구원받는 역사가 없어요. 그럼 가짜예요. 찬송도 있을 수 있죠? 말씀도 선포돼요. 어떤 사람은 뭐 말씀 요즘에 그 설교 잘 해놨으니까 1, 2, 3 요즘은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외워서 할 수도 있어요. 언변 좋은 사람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왜?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역사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딱 생명, 그 생명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주님이 여기 거하신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다른 곳을 어디든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주님의 역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해서 구원받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딱 정리하고 바르게 딱 붙어야 돼요. 그 성경 한번 봅시다. 역대하 11장 조금만 더 보십시다.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폐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르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나라를 남유다랑 나눠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거 성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정월 15일이 유월절인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8월 15일을 절기로 딱 잡았어요. 비슷하게. 하기는 하는데 완전히 하나님 말씀 변기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금방 알죠. 타협해서 거짓된 것을 섬기라고. 그래서요, 자기가 살던 여기 그 14절에 향리와 산업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그 북이스라엘의 향리와 산업, 수백 년 조상교부터 살아온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감없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오르지 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도 16절에 보면 레위 지파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 이사와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가감한 결단이잖아요. 수백 년을 조상교부터 살아왔는데 그 인정의 얽매이지 아니고 거기서 딱 떠나서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곳으로 딱 소속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어디에 소속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야 돼요. 안 돌아서면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전체적으로 모이고 소모임도 참여하고 자주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씀할 때 대규모로 모이잖아요. 대규모로 모이는 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의 상황을 알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려면요 소규모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모임, 구역모임, 청년회 모임이 있어요. 거기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고동락해야 돼요. 여러분 교제는요. 교제는 그냥 그 모임에 와서 듣고 말씀 듣고 헤어지고 말씀 듣고 헤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원래 교제는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동고동락한다 그 뜻이에요. 그 교회 안에 그 교제 속에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 교제, 빌립보서 한번 보죠. 빌립보서의 교제를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시죠. 교제라는 단어를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하노니. 여기 참회한다. 새로 성경은 제가 갖고 있는데 옆에 이자가 있어요. 밑에 혹 교제예요. 참여한다는 게 교제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도 한번 보시죠. 4장에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옥중에서 전도하는 데 필요한 걸 보내줬다고요. 물질을 보내줬어요.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여기도 참회 옆에 이자가 있는데 밑에 혹 교제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한다는 말은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하는 동시에 그 서로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동고동락하는 서로 이렇게 하라. 서로라는 단어가 50회 이상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받아주라. 서로 기도해주라. 심지어 서로 죄도 구하라.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서로 구해서 서로 그 안에서 시킨 받도록. 그리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하고 기도하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피차는 서로잖아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옆에 돌아보세요. 옆에. 뒤에도 한번 돌아봐요. 여기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 형제자매들 속에 뭐 부족한 건 없냐? 뭐 필요한 건 없느냐? 도와줘야 될 건 없느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격려할 것이 있으면 격려하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기고 가르치는 것도요. 서로 가르치고. 그래서 물론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가르치는 사람이 다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침 받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서로 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성경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서로 져주고. 서로 용서하고 잘못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자,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동고동락하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말은 동고동락입니다. 그 안에 거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무가 저희를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좋은 게 뭐예요? 더 큰 일을 하니까 더 좋은 상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 붙잡아 일으킬 수 있죠. 두 사람이 함께 눕는다는 게 뭐예요? 눕는다는 게 동고동락이잖아요. 함께 누우려면요.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같이 안 눕습니다. 그렇죠? 함께 눕는다는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수양회 때 가면 같이 눕잖아요. 그렇죠?
같이 일하면서 같이 누워요.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따뜻하다는 게 뭐예요? 따뜻하다는 것은요, 단지 몸이 따뜻하다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외롭잖아요. 혼자는 얼마나 외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하면 마음이 따뜻해요. 왜?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면 장애물이 생기면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뛰어넘잖아요, 능히.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 교제 안에 확실히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제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뭘까요?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 교제 안에 거하면 주님과 사귐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이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축복이 뭐냐? 제일 큰 축복이 주님과 사귀어요. 더, 주와 더불어 사귄다 그랬죠?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껴요.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그 참 축복이잖아요. 그 성경,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이제 우리의 사귐은, 사귐이 교제죠.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우리라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제 사귀어요. 가까이 사귀면 뭐가 있죠? 가까이 사귀면요, 사귀는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주님을 사귀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참 감사한 게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더 알아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혼자 계속 판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알아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혼자서 봐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동고동락하면서 그 안에서 깨달아져 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도 알아가요. 참 복된 인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올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 요한일서 2장 넘겨보시죠. 27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앞뒤 내용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가르침 이외에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서 그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걸 교정할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어요. 바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저를 보시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통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 물론 직접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삶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러면 잘못됩니다. 그게 성경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직통으로 깨닫는다. 그게 교만한 얘기거든요. 직통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물론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러나 대부분 중요한 가르침들은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그럽니다. 개인에게 맡겼어요? 복음을 교회에게 맡겼어요? 교회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교제 안에 있을 때 공급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거고. 그리고 교제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어요. 뭘 맺는다고요? 열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에 뭐라고 하셨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은 안 그랬어요.
열매는 단수입니다. 이거 세트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세트로 이루어져 가요.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세트입니다. 열매 드리라고 안 하고 열매는 단수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외적으로 열매가 맺혀가잖아요. 누구요? 다른 사람이 또 구원받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또 로마서 15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또 열매라 그랬어요. 스바냐의 집은 아가야의 뭐 첫 열매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열매라 그랬거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전도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맺혀가요. 그리고 교제 안에 있을 때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는 걸 면할 수 있고 세상에서 구별돼 있어요. 이 혼자 있으면요 마음이 강팍해져 가요. 근데 함께 있으면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허물을 옆에 형제 자매를 통해서 계속 깨닫거든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28절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앞에서 이제 부끄럽지 않게 돼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주님의 몸 안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가 하고 주님의 몸, 내가 지체로서 그 주님의 몸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 있다가 주님 만나는가 하고 다르죠. 우리가 죽음을 넘어갈 때 주님의 몸 안에 있다가 죽음을 넘어가는가 하고 몸 밖에 있다가 주님을 죽음을 넘어가는가. 어쨌든 죽음을 통해서 먼저 가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나든지 주님 만날 때 몸 안에 있다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게 축복입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나이트클럽에 있다 만났다. 아, 참. 큰일 날 문제잖아요. 예? 근데 언제 오실지 알아야지. 그쵸? 언제 오실지 알아야죠. 예. 그리고 교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처음 본문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강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더불어 주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부시다. 교제케 하시는 가운데서 끝까지 견고케 하세요. 그런데 그 교제를 벗어나면 주님이 지켜주실 수 없어요.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그리고 그 교회, 그 교제 안에 거하는 생활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요. 거기 있을 때 말씀을 읽는 것도 깨달아가는 것도 정상적으로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기도도 바르게 되고 그 안에 있을 때 전도도 바르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 생활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교제 생활입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들은 분 중에 바깥에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경험 속에서 이제 들었을 뿐 아니라 실제 체득해 가야 돼요.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교회의 바른 지식을 갖고 또 교제 안에 거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떻게 생을 살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